테레비투. 안녕하세요, 테레비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 가방을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얘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가방 찾다가 구한 게 이겁니다. 뚤레, 솔리, 툴레? 하여튼 그 뚤레의 코버트라고 하는 카메라 가방이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전용 가방 중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. 둘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 차이. 얘는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바닥에 이게 세울 수는 없거든요. 놓고 보시면은 이 정도 차이예요. 일단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측면에서 카메라를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가방을 고르게 되었습니다. 저는 카메라 가방은 무조건 이 측면 대패 카메라를 여기 넣고, 카메라를 꺼낼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한쪽만 벗은 다음에 이렇게 열어서 카메라를 바로 뺄 수 있는 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 DGBS028 얘는 다 좋아하는데 결정적으로 외부에 물병 수납 포켓이 없다. 그리고 삼각대를 수납하는 것도 이 부분에 보면 지금 빼놨는데 여기 스트랩이 이렇게 있거든요. 버클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여기 삼각대를 걸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대를 걸어보니까 이게 딱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지 않고 딱 이쯤에 걸게 되니까 좀 덜렁덜렁해서 삼각대도 좀 거는 게 그렇게 좋은 그림이 나오진 않더라고요. 좀 불편하다 할까? 덜렁거린다 할까? 그 두 가지 단점을 이제 얘는 여기다 삼각대를 이제 걸 수가 있습니다. 삼각대를 걸 수도 있고 삼각대를 가져가지 않은 날에는 여기다 이제 물병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수납부부터 보시죠. 방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 물병 포켓 이 부분 보이시죠, 그렇죠? 이 부분이 보면 이 부분은 망사로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물병까지도 얘를 많이 늘리기만 한다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쏘아두시면 찰싹 달라붙어서 깔끔한 모습. 전부 메쉬가 아니고 이쪽만 메쉬이기 때문에 삼각대를 좀 과격하게 넣는다 하더라도 뭐 찢어질 것 같은 막 우려 같은 게 없어요. 삼각대를 꼽으셨을 때에는 여기 보면 이제 신체 스트랩 있죠, 그렇죠? 여기를 이용해서 삼각대를 위랑 아래를 둘 다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. 단단하게. 전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두 개, 그리고 이 커버를 싹 올리면 여기에 정리해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. 맨 위에는 일단 이게 있어요. 여기 위에 보시면 지퍼를 열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거든요. 종래가 한 개, 그리고 여기도 두 개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펜 꼽는 곳 세 개가 있습니다. 여기 열쇠 거는 건데 이게 잘 쓰나 모르겠어요. 저는 안 씁니다 이런 거. 그리고 닫고 여기에 포켓 하나, 똑같이 생긴 거 두 개 잘라 놓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퍼가 이렇게 있습니다. 지퍼 이렇게 열면 여기도 이렇게 커다란 공간. 이 색깔 다른 부분 있죠? 이 경계선. 여기까지 쭉 그냥 이렇게 닫고. 그 다음에는 얘예요. 얘도 이렇게. 보시는 이 경계면 그대로예요. 이런 주머니들을 커버로 다 덮어주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죠? 그쵸? 그리고 이제 메인 수납부는 요 두 개를 풀어주시고,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, 이 지퍼를 쭉 풀면은 이렇게 해서 메인 이제 수납부가 나오고요. 메인 수납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겨서 저 깊이 안쪽이 어디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한 칸 막혀 요 정도까지 이 안에는 지금 그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큐브, 패딩 처리된 큐브가 요 안에 있거든요. 한 이쯤까지가 메인 수납부입니다. 지퍼 쭉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무슨 노트북 넣는 데가 아니고 얘를 이렇게 찍 열면 손이 여기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입구 같은 겁니다. 입구. 평소에 다시 지퍼가 닫혀 있을 때에는 이게 막혀 있거든요. 이렇게 막혀 있는데 제가 뭐 긴 딴 걸 넣어야 된다 싶을 때 이 지퍼를 열면 여기 열면 이 안에 카메라 큐브가 만져집니다. 이 가방 끝까지도 제 손가락 보이시죠, 그렇죠? 이렇게까지 그런 지퍼입니다. 이게 메인 수납부고요.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깨끈 이쪽으로 보면 노트북 넣는 곳이 있어요. 노트북 수납부가 이렇게 있는데
이게 패딩이 좀 두껍게 잘 되어 있고요.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. 노트북 넣는데 보면은 보통 이제 좀 살짝 위로 떠 있어서 그 노트북이 직접 땅바닥에 닿지 않는 로우프로에서는 그 크래들 핏이라 그러거든요. 크래들 핏? 근데 얘가 그건 아니에요. 그래서 바닥이 닿긴 하지만 이 밑판 전체가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한 충격 같은 거다 보호해준다 정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노트북 수납뿐만이 아니라 여기 한층더 이렇게 레이어가 있거든요. 태블릿 담는 용도. 여기 보면은 요 파란 라인 보이시 살짝 공중에 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카메라 큐브 이쪽 커브 안쪽에는 여기는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. 지퍼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메쉬 포켓이 요만한 SD 카드나 좀 들어갈 만한 용도로 한 개, 두 개, 세 개. 이 뚜껑을 이렇게 찍찍이가 여기 있거든요. 찍찍이가 있어서 여기에 붙는 거예요. 그래서 쉽게 빠지지 않게끔. 이 카메라 케이블을 쭉 빼면은 카메라를 안 쓰실 때에는 그냥 카메라를 담아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 자체도 손잡이가 있어서 이게 그냥 보관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 안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막한 방에 막혀 있다 그랬죠, 그렇죠? 비닐 주머니 같은 거예요. 안감으로 되어 있는 비닐 주머니 같은 거라 가지고 여기 이 지퍼를 열지 않으면 여전히 제 주머니, 제 손은 이 주머니 밖에 못 벗어납니다. 그냥 카메라 큐브를 빼도 여전히 위랑 아래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. 여기서 밑에 쑥 내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퍼를 쭉 내려야지만 이 안으로 통해서만 손을 쭉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큐브를 보자면 이렇게 열리고 이 안에 이런 찍찍이 같은 것들이 절대 있어요. 이게 몇 장이 있고 이게 몇장 있어요. 지금 저 방에 있는데 이게 자고 있어서 이 어깨 스트랩 그리고 그 로드 리프터 이렇게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. 뭐 손잡이 딱히 뭐 패딩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폭신폭신 이런 설명이 안 되고 되게 쫀득쫀득 다른 가방들 보면은 살짝 무슨 지푸라기 밟는 소리 나면서 스폰지 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라텍스 백의 그 라텍스 같은 느낌?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스트랩은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아까 그 등판이랑 마찬가지로 물컹물컹한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폭이 굉장히 넓고 이 스터넘 스트랩이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. 물론 이거 걸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겠지만 저는 요거 가운데 써요. 그래서 이렇게 걸 수가 있고 쭉쭉 사실 이 끈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 끈이 손가락 같은 걸좀걸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그랬는데 얘는 이게 그게 안 되고 박혀 있어요, 박음질로. 이걸 좀 채우면 카메라 큐브를 넣든 안 넣든 이렇게 조금 각이져 있는 상태. 그렇지. 이 내부 재질이 다 이렇게 우리 타폴린? 이그 공장에서 그 물건들 이렇게 덮어두는 거 있죠? 다 그런 재질도 있으니까 엄청 두껍습니다, 이게. 보시면 그렇죠?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매번 백팩 중에서 제일 편안한 백팩입니다. 제일 편안한. 근데 이렇게 딱 맸을 때 등이랑 떨어지는 곳이 없고 착 붙어 있고 이 어깨끈도 뭐 이런 데라든지 어디가 뜬다거나 그런 게 없이 제대로 싹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편합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백팩을 다 통틀어도 얘만큼 편한 백팩이 없었습니다. 진짜 편해요. 이제 단점 때한번더 말하게 될 부분이기도 한데, 포켓에 쉽게 손을 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바로 손을 넣을 수 있는 게이 주머니랑 방금 전에 요 밑에 요 지퍼, 바로 이 지퍼를 통하는 요 밑에 있는 요 포켓. 이세 포켓들은 전부 다 이걸 열어야지 접근이 가능해서 살짝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소매치기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제가 그 프랑스 여행 한번 갔다 와 보니까 프랑스에 소매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. 무슨 이상한 전단지 같은 걸막 얼굴에다가 막 들이밀면서 뭐 사인을 해달래요. 뭐야 뭐야 하고 뭐 이러고 있다 보면은 가방이 다 열려 있어. 누가 내 뒤에서 물건을 함부로 못 빼간다
라고 하는 점이 이제 장점입니다.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. 단점은 뭐냐면, 제일 먼저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너무 불편하다. 매번 이거 따가지고, 뭐 이렇게 짐 꺼내는 게 매우 이제 좀 불편하다. 두 번째로는, 아까 튼튼한 재질을 쓰였다 했지 않습니까? 그쵸? 가방이 진짜 무거워요.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좀 중간 사이즈 전공책 같은 거 하나 들어있는 그런 느낌? 이런 책한권 정도는 딱 들어있는 느낌이에요, 지금 이게. 그리고 그 제가 요 부분 말씀드렸죠? 요거. 이거가 떠있는 끈이 아니라는 거. 저 사실 요거 쓰려고 했거든요. 핏 디자인의 캡처 프로.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른 가방인데. 이렇게 돼 있어야 여기다 걸면 좋아요. 아쉽게도 이 가방은 그렇게 못 답니다. 대신에 이게 얇아서 이렇게 찝으면 되긴 하는데 꽉 조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자국이 남아요. 얘, 이 가방은 안 해봤어요. 아까워서. 근데 이게 한번 숨이 죽으면 다시 안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자국도 자국이지만 여기 걸으면 이게 불편합니다. 여보, 뭐 애기 젖병 좀 꺼내줘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. 그럼 그걸 꺼낼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퍼를 열어가지고 여기 찾아야 돼요. 이렇게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수납이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방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다른 가방? 이거는 뭐 카메라 가방은 아닌데 다음 시간에 리뷰할 거는 요거예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